상황이 이런데도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설치가 권고됐고 그래서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까지 됐는데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 과제였지만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겁니다. 그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던 게 이제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돼 있죠.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인천, 중부, 호남, 영남, 제주 등 다섯 곳에 50병상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5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결국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광주 조선대병원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을 뿐 충청권에는 아직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부지조차 마련되지 못했고 조선대병원은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은 2023년에야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풍세나 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길 때만 그냥 막 관심 있다가 한 1년만 지나면 관심이 싹 없어지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거죠. 하지만 당장 진천과 아산에 우한 교민들이 격리 수용되면서 충청권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의 수가 예측할 수 없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이러한 감염자 수와 더불어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정부가 예산과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사업 추진에 지지부진한 사이 올해 관련 예산 399억 원은 51억 원으로 87%나 깎였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